여러분, 순양순양. 오늘 먹을 음식은 짜파게티랑 파김치인데요. 짜파게티, 이거 면 다섯 개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다섯 개 아닌 것 같다고. 그래서 제가 똑같은 그릇에 더는 걸 보여드리려고 끓는 것까지 준비했습니다. 끓이는 것까지 준비했습니다. 이제 면을 넣어줄게요. 여러분, 짜파게티 집에서 먹을 때랑 밖에서 음식점에서 끓인 짜파게티 사 먹는 게 맛이 다르잖아요.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일단 물을 너무 많이 잡지 말고, 저는 물을 안 버릴 건데요. 그 음식점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보통 이제 하나씩 팔잖아요. 물을 되게 조금 잡아요. 그래서 면을 삶은 다음에 물기가 없어질 때까지 끓여줍니다. 그래서 물량을 잘해야겠죠. 그 다음에 볶아줘요. 근데 저는 다섯 개를 하는 거라서 물 조절이 힘들어요. 맞게 될지 모르겠네요. 그리고 여기 스프 넣어줄게요. 물량을 정말 조절 잘한 것 같아요. 자, 이제 스프를 넣어줄게요. 이렇게 다 끓였고요. 여기는 반숙 계란 후라이고요. 여기 위에는 파슬리 가루 뿌린 거고, 이거는 파김치입니다. 파김치랑 먹어달라고 하시더라고요. 저도 좋아하고요. 그럼 잘 먹겠습니다.
오늘은 이렇게 짜파게티랑 파김치랑 계란이랑 먹었는데요. 정말 최고의 조합입니다. 사천 짜파게티는 일반 짜파게티랑 좀 다른 맛이 정말 약간의 불맛 정도? 매운맛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. 매콤 정도도 모르겠어요. 그냥 짜파게티인데 고추기름 맛이 조금 나고 거기에 불맛이 조금 더 추가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파김치랑 너무너무 잘 어울려요. 그럼 오늘도 잘 먹습니다. 안녕.